저희가 래시포드 이야기할 건데 래시포드 처음 데뷔했을 때랑 지금이랑 그때 느낌, 지금의 느낌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죠. 래시포드 처음 데뷔했을 때요? 아. 지금 엘랑가 같았죠. 난 그 이상 봤어요. 나도 엘랑가 이상으로 봐. 왜냐면 골 감각이 너무 남달랐다. 그리고 그 래시포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오이트 트래포드 아스날전인데요. 그때 래시포드가 멀티골인가 넣으면서 아, 이 선수 라인 침투랑 득점력이 천부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었고, 또 그 경기에서 래시포드의 어떤 그 어떤 성장 그리고 래시포드라는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축하라도 하듯 반할 감독이 누웠어요. 맞아요. 아! 아 누운 경기구나. 대기심한테 항의하면서 아, 예. 다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너무 누웠잖아요. 그때. 마치 기아의 김기태처럼 그래 눕동님 눕동님 그런 거죠. 반할도 누웠죠. 그 눕동님들이 있죠. 보면은 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빵 했었던 게 사실 마샬의 경우에는 이제 이적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한 케이스고 중간에 맞죠. 래시포드나 지금은 이제 맨유 팬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됐지만 그린우드도 처음 등장해가지고 골 빵빵 때려가지고 와 빠따 좋다 이렇게 맞아요. 할 때는 기대를 많이 했죠. 이 선수 이제 메이슨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를 그린우드는 이제 리즈의 샘 그린우드를 더 띄워주는 걸로. 리즈의 샘 그린우드 성장 어느 정도까지 보나요? 윙포워드까지 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게라르트가 네. 제일 많이 기대를 받죠. 게라르트. 샘 그린우드도 괜찮을 수 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래시포드가 처음에 그 데뷔했을 때 임팩트가 진짜 엄청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급식 포드였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드니까 학식포드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알고 얘가 잘하니까 유명해진 거라고. 근데 최근 폼은 정말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온더볼, 오프더볼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아스날 링크입니다. 아스날이 링크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뭐 딥하게 다룰 얘기는 네.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어쨌든 아스날 쪽에 관심이 사실이라면 뭐 좀 기대가 되는 얘기이긴 한데 미러의 보도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 미러가 먼저 정보를 알렸고 이걸 인용한 이 보도들이 뭐 데일리스타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에서 나왔는데요. 미러의 원문을 보면 아스날은 이번 여름에 맨유의 래시포드에게 제의할 것이다. 래시포드는 현재 맨유에서 정책에 빠졌는데 지난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33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올 시즌 선발 출전 경기는 10경기에 그쳤다. 지난 시즌은 전체 대회 21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은 전체 대회 5골이 그치고 있다. 아니 지금 뛸 자리가 없어요 사실 래시포드가. 그러니까 엘랑가한테 밀렸죠. 네. 이제 엘랑가한테 확실히 거의 밀렸다고 보고. 아, 그리고 네. 왼쪽으로 가자니 왼쪽 산초 써야지. 산초 존나 네. 잘하고 네. 아, 골수죠. 골수 차이가 21골과 5골의 차이는 진짜 굉장히 큽니다. 그쵸. 그래서 래시포드가 맨유에서 정책에 빠졌다. 래시포드는 계약상 맨유와 1+1 그러니까 지금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라이프랑 리그 체제에서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렸고 맨유에서 지금 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그리고 팬들의 지지도 잃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미러는 하나의 보도 내용을 또 기사를 또 인용을 했는데 본인들이 쓴 기사더라고요. 경기장에서 그때 아틀레티코전이 끝나고 경기장에 한 팬들이 래시포드에게 욕설을 했는데 래시포드들이 이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박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다. 뭐 이런 거 했나 이런 거?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제스처를. 그래서 미러지가 이거 얘기하면서 팬들과의 관계도 좀 악화가 됐다. 팬들의 지지도 잃었다. 그래서 래시포드의 미래는 맨유에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원문 기사에선 다뤘습니다. 아니 근데 래시포드가 이제 만약에 아스날로 간다고 치면 네. 그러면 어디서 뛰어야죠? 근데 그거 진짜 이 말이 맞는 거야. 자 오른쪽 사카 있지. 왼쪽 뭐 마르티넬리 아니면 스미스로가 나오고 가운데 공미 외대골이 있고 그래. 그러면 원톱이에요. 근데 원톱 이제 라카제트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근데 아스날의 원톱은 라카제트 같은 애가 연계가 되고 그런 애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이미 래시포드는 그런 그 명제가 있죠. 최전방 있으면 아쉽다. 그리고 원톱에 썼을 때 항상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맞아 안 돼. 이거는 그만큼 래시포드가 최전방에 섰을 때. 침투를 가져가는 장점은 있는데 상대 센터백이 집중 견제를 하면 피지컬에 뭐 도전이 들어오거나 하면 막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이외에 경기 영향력을 가져다 주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최전방 자리에 쓰려고 데려오는 거는 어느 팀이건 좀 반대하고 싶다. 아, 이런 사견은 좀 주장을 하고 싶고 네. 자 그런데 원문 기사로 다시 넘어오면 아르테타와 아스날은 그에게 바로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아스날은 다음 시즌 공격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치. 오바메양은 이번 겨울에 이적을 했고 네. 라카제트와 은케티아도 곧 계약이 만료되어 여름에 떠날 수 있다. 예. 참고로 라카제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시즌 끝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은케티아가 나갈 것 같죠. 네, 은케티아 나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자, 이런 와중에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한다면 래시포드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일리스타의
보도가 이제 인용 기사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데일리스타 기사도 좀 봤거든요. 예. 근데 그 스크롤을 내려보니까 아래쪽에 현지 팬이 달아놓은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레드 프롬 96이라는 댓글을 아이디를 쓰신 분이 그는 또 다른 웰백이다. 이거 현지 팬 맞나요? 맞아요. 이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96이 너 아니야 이거. 레드 리버풀 프롬 96. 96년생 리버풀 팬이 여기에 댓글 단 거 아니냐? 아마 이 레드는 그 맨유 레드인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이거. 그 레드 얘라니까 나였으면 코비야 코 그래, 나였으면 레드 아니야 코비라고 하지 코비라고 하면 티나잖아 아 그래서 일부러 그래 아, 지켰나? 96년생 이거 네. 제네럴 90 이후에 레드 프롬 96 심상치 않은데 네, 이거 그는 또 다른 웰백이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이건 이제 반대하는 의미겠죠 아니면 뭐 맨유 팬인데 아스날로 가는 거 저주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래시포드 아스날 링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그 생각 들만 하잖아 아니 아스날이랑 맨유 라이벌인데 뭐 선수 서로 뭐 주고받고 영입한 게 좀 많았나 생각하면서 이제 옛날부터 한번 돌아보죠 네 트랜스마크트에 나와 있는 5명의 선수가 있더라고요 예. 5명의 선수 봤는데 종민이 형한테도 있다 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종민이 형한테 2000년대 이전에 저 지미 리머랑 저 브라이언 키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종민이 형도 대답을 안 하실 거거든요. 그건 이제 당신이 해줘야죠. 예. 이건 그래서 저희가 따로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네. 2000년대 이전에 맨유에서 아스날로 간 사례. 예. 아스날에서 맨유가 아니고요. 맨유에서 아스날로 간 사례는 딱 두 명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맨유를 거쳐서 어딘가에 거쳐서 아스날이 간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적된 거.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로. 이 사례가 이제 두 명인데 1974년 1월 1일에 지미 리머라는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1963년 맨유 유스에 입단을 해서 12년 동안 맨유에서 활약을 하고 예. 이후에 아스날로 이적을 해서 3년 동안 주전을 하면서 활약을 했는데 3년 동안 주전을 하면서 활약성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예, 잘 하다가 아스날의 새 감독 테리 닐이 자신의 제자 팻 제닝스를 데려오면서 결국 이제 밀려서 빌라로 이적을 했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그 약간 그 지연에서 밀린 거네. 지연의 피해자 아니에요. 사제니까. 아니 3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을 잘했는데 이거 탑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4연이거든요. 학연, 지연, 혈연, 흡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게 주전으로 잘 뛰다가 지연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적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지미 리머는 성공한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좀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여러분 정확하면 모릅니다. 맞아요. 지연으로 밀렸는지 아니면 농담. 갑자기 폼이 안 좋았는지 네. 농담을 한 거지. 네네. 아시는 분 댓글 좀 써주세요. 74년도에 프리미어리그를 왜 그럴 수도 있어. 그때가 그립다. 댓글 달 수도 있어. 아무튼 자, 또 다른 선수는 유명한 선수죠. 브라이언 키드. 브라이언 키드는 많이 들어봤죠. 네, 11만 파운드의 금액, 1억 7천만 원의 금액으로 1974년 8월 1일에 이제 이적을 했는데 1963년에 맨유 유스에 입단을 해서 유로피언컵 결승에서로 골을 넣는 등 맨유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1974년에 맨유가 2부 리그로 이제 강등을 당하자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이 11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책정을 받았고 아스날에 그 뛰는 동안 최다 득점자로 등극까지 하면서 맹활약을 했어요. 오, 그럼 아전드네. 구전드.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다 득점자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아스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즌으로 봤을 때 막 최다 득점자 하고 막 이럴 정도의 짧은 활약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활약 시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2년 활약하고요. 맨시티를 가네. 네. 1976년 7월에 맨시티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전드는 농담을 했지만 사실 뭐 짧은 시간 맹활약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선수의 영입도 성공한 이유가 예. 맨시티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10만 파운드. 아 그러면은 뭐 그냥 잘 챙겼네요. 예. 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시세로 따졌을 때. 그래서 보면 이 정도면은 브라이언 키드는 영입하고 판매한 금액만 놓고 봐도 아스날은 장사를 잘했다. 예.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써먹었으니까. 했다. 예. 그리고 돈도 사실 이때 당시 1억 6천, 1억 7천이면은 1974년도 6년 기준이면 아마 우리나라 돈은 훨씬 더 비쌀 거예요. 훨씬 비싸겠죠. 네, 지금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없어서 그냥 지금 기준으로 다룬 건데 근데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11만 파운드, 10만 파운드의 차이 정도 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브라이언 키드도 성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2000년대 이후의 선수가 실베스트르, 멜백 예, 그리고 미키타리안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이제 종민이 형한테 한번 여쭤봐야죠. 아니 화려하죠? 아니, 화려하죠. 네. 은별이는 글쎄요. 저는 이제 맨유에서의 이미지가 사실 너무 강해서 근데 아스날에서도 좀 불안불안했으니까 은별이는 그래서 저는 조금 네. 그렇고 웰백 웰백은 레드프롬 96이 평가했죠. 근데 웰백은 네. 지금도 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브라이튼에서. 네. 브라이튼에서 뛰는데 사실 브라이튼 최전방이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쉬워. 무페이 엄청 욕해. 저는 무페이 존나 싫어합니다. 저 그래. 내가 브라이튼 팬이잖아? 무페이 진짜 개싫어할걸? 너무 답답하게 많이 날리니까. 아니 근데 보잖아 그러면 골은 있어. 골은 막 8골, 9골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경기 뛰는 거 보면은 진짜 한 6개 날리고 하나 넣고 근데 6개 날리고 못 넣고 이런 경기가 수두룩 빽빽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아쉽고 미키타리안은 저희가 그때 얘기했죠. 한번 다뤘죠. 네. 찍었는데 폭망한 선수. 그때 이제 형철이가
나비 케이타 얘기했었고 우르코베라 그리고 밥티스타에 이어서 자, 미키타리안 수빈이 형의 미키타리안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아쉬웠죠 이 선수들은. 그리고 뭐 웰백의 경우 사실 유리몸이기도 했었고 이런 아쉬움들. 미키타리안은 그래도 그 아스날 이적할 때 그 얘기는 있었어요. 맨유보다 그래도 아스날이 템포가 어울릴 것 같다. 왜냐면 그때 맨유가 무리뉴 맨유였어가지고 미키타리안이 좀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선수잖아요. 속도가 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스날 가면 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키타리안 산체스 둘 다 망했죠. 망했죠. 예. 그럼 종민형은 이 세 명한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죠? 멋있네요, 오늘. 또 메이크업 딱 받고 오셔가지고. 아, 네네네네. 네. 피파 하느라 네. 던질까 말까 하고 왔습니다. 잘 찍고 오셨나요? 예? 우리 노경현 아나운서. 노경현 아나운서. 예, 만났나요? 아, 그렇죠. 아, 저 이제 또 히든솔로 멤버라고 바로 또 챙기시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예, 저희 가족이에요. 아, 가족이에요? 네. 어, 그래요? 네. 누나예요? 누나 같아요. 어, 키는 좀 누나 같아요. 키는 많이 누나지. 예, 그래서 저도 예. 옆에 잘 안 가요. 네. 우리 사 다 못 가. 예, 좀 먼 데서 이제. 주원이 형 정도만 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래시포드 아스날 이적서 관련해서. 같은 소리죠. 어다 대고 씨. 뭐, 개 같은 소리라고 앉았어. 이적 네.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기사도 까지 않아요? 챔피언스 리그를 가면 뭐, 래시포드 어쩌고 그런 얘기잖아.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를 가면 좋은 선수를 데려야지 왜 래시포드를 데려오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좀 가볍게 보는 그래. 느낌으로 네. 네. 그 가벼운 하고. 얘기라도 그 데일리스타 이런 데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 일단은 그 미러에서 나온 거를 그래. 이제 인용 보도를 좀 많이 했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그 언론들이 욕을 처먹는 겁니다. 네.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 그런 방식이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뭐 아스날이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를 못 따. 그러면 래시포드를 노린다. 그럼 내가 그래 뭐 씨. 안 됐으니까 뭐 좀 포워드를 보강하려나 보다 잉글랜드 선수고 근데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왜 걔를 노리냐고 그렇잖아. 아 그건 뭐 내가 아스날 팬 입장. 그래서 아까 저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디 있을 거냐 데려오면 왼쪽 수전이 마르티넬리 스미스로 써야 되고 그렇죠. 최전방 수전 옌토븐 또 별로야. 아니고 오른쪽에 사카 있잖아. 사카 어떻게 밀어낼 거야. 사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페페나 래시포드나 비슷비슷해. 오히려 아스날에 더 오래 있었던 페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걔는 와가지고 분위기는 안 해친단 말이야. 물론 래시포드가 와가지고 아스날에 해줄 수 있는 건 있어요. 뭐요? 뭐냐? 이제 아스날에 와서 또 기부 행위를 열심히 한다. 아 이게 또 선행용 스트라이크 아, 그 공격수니까. 그렇죠. 근데 래시포드가 축구적인 거 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좋은 이걸 많이 하니까 그건 오케이야. 근데 축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래시포드가 초반에 솔직히 급식 포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솔직히 진짜 반짝반짝했습니다. 그 존나 핫했었잖아.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저도 그때 뭐 엘랑가나 뭐 이제 그린우드나 이런 선수들 처음 나왔을 때처럼 래시포드도 아니 더 빛났어? 아니, 그렇죠. 장난 아니었어. 훨씬 더 주목을 그랬죠. 많이 받았고 근데 사실 지금 선수 커리어나 경기력만 놓고 보면 많이 안 좋으니까 나는 이 선수가 물론 중간에 좀 고질적인 부상이나 이런 걸 안고 뛰었었던 기간이 있어서 장기 부상이 또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얘도 조깅백을 해요 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나이와 이 경력에 맞지 않는 행동과 수비 가담이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짜증나. 지금 아스날에 있는 선수를 제가 못하더라도 이 선수들을 그래도 다 좀 애정어리게 보는 건 마르티넬리 좀 안 좋을 때 존나 열심히, 존나 열심히 뛰거든요. 맞아요. 스미스로 웨데고르 사카 다 말할 거 없이 진짜 다들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래시포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래시포드는 네. 만약에 본인의 좀 커리어가 잘 안 돼서 팀을 바꿔야 된다. 그럼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팀이 있습니다. 어디요? 전북. 좋죠. 그렇죠. 너무 좋지. 괜찮잖아 지금. 야 지금 래시포드 전북 오면 그래. 제가 봤을 때 리그 두 자릿수도 좀 무조건 가네. 전방 쪽에서 뭐 활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이드에서 뭐 좌 래시포드 우한 교환. 또 몰라요 근데. 못할 수도 있나요? 못할 수도 있죠. 네. 아, 그거는 뭔가 약간 그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그래요? 네,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아, 그냥 예. 아니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좀 적응을 못하고 음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지도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어차피 래시포드 얘기 넘어가고 예.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맨유에서 아스날 간 선수들 이제 그 좀 오래된 선수들은 그냥 가볍게만 찍고 넘어가고 지금 생각나는 선수는 세 선수예요. 실베스트리 웰백 그다음에 미키타리안 딱 세 선수. 근데 네. 사실 세 선수 모두 다 뭔가 아스날에서 잘했다고 하기는 좀 잘 안 됐죠. 저는 실베스트리가 처음 이적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몇 안 되게 벵거를 강하게 비판했을 때 중에 하나.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맨유 출신이라? 아니니까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이적하고 난 다음에는 내 나름대로의 그 합리성을 찾으려고 했어. 이래서 저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처음에 링카 났을 때 아니 굳이? 그렇잖아. 왜냐면 맨유에서도 실베스트리는 주축 자원이라고 분류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좀 애매했죠. 예. 네. 네.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잘한 것도 아니고 초반에 좀 골을 넣고 그렇긴 했어. 그래서 이 좀 강하게 비판했던 중에 한 번이고 미키타리아는 개인적으로는 알렉시스랑 수아비니까 뭐 그거 빼고 저는 웰백은 솔직히 할 만한 선택이었다고 봤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중요한 순간에 부상을 당하는 스타일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웰백한테 반가운 건 올드 트래포드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아! 나 그래서 그 골 하나만으로 봤을 때도 웰백은 그래 뭐 넌 거기에 비수 한번 꽂은 거로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맨유랑 아스날의 이전 2000년대 초반의 라이벌리랑 별개로 지금 팀이 가지고 있는 나는 마켓은 맨유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긴 하잖아. 장기간 이 팀을 맡았었던 감독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쵸. 근데 두 팀이 선수를 사오는 여러 가지가 좀 달라. 물론 중간에 같은 다른 감독이 한 선수를 찍었던 적도 있었지. 필 존스도 AF, AW 마크가 같이 있었고 램지도 그랬었고 근데 뭐 좀 갈렸었죠. 호날두도 그랬었고 호날두도 그랬었죠. 근데 결국에 나는 아스날에서 맨유로 가는 거든 맨유에서 아스날로 오는 거든 두 팀 다 서로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사실 이제 아스날에서 맨유로 간 케이스는 이제 성공 케이스가 또 있으니까. 누가요? 페르시. 아, 페르시는 성공을 했죠. 가서 득점왕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진심으로 잠깐 깜빡하고 있었다. 네, 페르시. 페르시는 성공이죠. 근데 아, 걔가 있었네. 사실 이제 그 외 이적들은 좀 뭐 막말로 상구도 그 안 됐지. 나는 아스날 상구는 진짜 좋아했고. 어. 근데 이제 맨유 가서는 사실 뭐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반통수 이적은 나는 퍼거슨의 영리함이 다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벵고도 그때 보낼 때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 새끼한테 해준 게 얼만데. 벵거 육 다 처먹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웰백 안 돼요. 네. 웰백이요? 아, 와, 래시포드. 약간 둘이 비슷해, 느낌이. 네, 뭔가. 전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딴 데 가, 이 새끼야.